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서는 제가 유튜브에 자주 올렸던 세 가지 3대 썰 중에 하나인 이 공무원 썰입니다. 요즘에 공무원 경쟁이 더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도 정말 치열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치열하다. 왜냐? 공무원 시험을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이 사회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뛰어들 것 같은데 그 중에는 3년 이상 3년 이상 준비하는 장학생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원자가 많은 만큼 그 시험 기간, 합격 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나 수험생들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요. 사실 수험생들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뭐냐면 수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뭐가 안 좋은 거냐? 그러니까 수험생 수준이 왜 올라가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고학력,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역으로 공무원 시험에 몰려서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 시험을 더 많이 보니까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학생도 많이 양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마다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증가하고 그만큼 장수생들의 그러니까 그만큼 합격 기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장수생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이상 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구급 시험을 치면 한 3년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전 그런 얘기 하거든요. 3년 정도 했으면 3년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그 기간까지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뭐 3년까지 해가지고 손 털고 나온 사람도 좀 많아요. 3년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어. 나는 도저히 이 시험과 안 맞는 사람이다. 여기서 만약에 못하면 난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털고 나오자. 뭐 시간 낭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이 길이 아닌 거를. 이렇게 손 털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못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못 나온 사람도. 저는 손 털고 나온 케이스 중에 한 명이죠. 저도 3년 넘게 했습니다. 필기 합격도 몇번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돼서 저손 털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유경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말하면 일반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죠.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경대면 어딥니까? 저 경찰대예요. 매몰 비용이 오지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단번에 나 접어지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시험 접을 때 1년 전부터
올해까지 하고 안 되면 그냥 끝내자. 저도 그 아래 전환기 강사가 이거 틀리면 전환기 강사님이 이거 틀리면 때려치려는 등좀 막말 같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때려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기 강사님 그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아니다 100년에도 공무원 안 되는 공무원 안 되는 사람들, 지적인 수준 안 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런 애들이 공무원 시험 첫탁하면 그 친구는 인생이 졸라게 분산한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욕을 써가지고 맞죠? 흥분하면서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어제 그 국사 경찰 국사 그 뭐야 기출 문제 풀이 특강 시그 영상 유튜브에 있을 거 조회수 높은 거. 그 아마 한 번씩 다 봤을 거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은 재밌어가지고 그냥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알아? 자가진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존나게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가진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합격권에 다다라서 너무 아쉬우니까 접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합격을 근처에도 못 가는데 안 접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학생까지 가면 무조건 합격관이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실제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합격권이라고 하면 합격 커트라인에서 2, 3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2, 3점에서 뭐한급 차이, 뭐두급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 그분들이 미련이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될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근데 합격권에서 뭐 10개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솔직히 좀 문제 있는 거고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기 점수가 80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면 70점까지 올라와요. 공부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인 커리큘럼 따라하고 시킨 대로 하면 70점까지 갑니다. 근데 80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80점 문턱을 넘기가.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문턱도 못 밟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학생 중에.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점든 게 맞거든요. 이게 공부를 오래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저도 경찰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를 오래 한다고 이게 2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에서 정체돼 있어. 내가 공부방법을 완전 싹다 끌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정체돼 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자기 공부방법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해요. 자기 루틴대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계속 고인물처럼 남아있어요. 웬만한 변수 잘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당수의 장수생분들, 왜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한번. 소질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막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뭐, 꼴통도 붙는다. 뭐, 돌돌갈이 붙는다 하는데, 솔직히, 공무원 시험 붙는 사람은 돌돌갈이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낮춰서 얘기하는 거야. 공무원 시험은 이 수많은 경쟁률을 자기의 머리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뚫는다. 그러면 기본적인 지식이나 뭐 지식을 빨아들이는 능력이나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공무원 시험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37대 2, 이번에 국가직 보니까 37.2대 1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최종까지 붙어서 올라갔다. 그러면 최소 그 시험 친 사람들의 3%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상 훨씬 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필기시험만큼 공정한 게 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지적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맞죠? 내가 뭐 꼴통 같은 사람 붙을 수 있다. 뭐 나는 뭐 학경채 놀았다. 그거는 자기가 그때 공부를 안 했던 것뿐이고. 근데 꼴통이 붙을 땐 시험이 아니거든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무 고시 시험이든 요즘에 만만한 시험이 없어요. 해보면 알아. 이건 절대 보통의 어떤 지식과 어떤 학력을 가진 사람도 섣불리 덤벼들기 힘든 시험이라는 걸 해보면 압니다. 이 보통이 아니구나. 왜 경찰 시험도 우습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왔다가 피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경찰 뭐 9급 중에 제일 핫바지 시험 아니야? 제일 만만하잖아. 우리 옆집 영차이도 붙었는데 뭐 사람 많이 뽑고 만만하니까 제일 많이 지원하고 하는 거겠지. 만만하니까 제일 만만한 시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니거든요. 9급 시험 중에 문제질이 제일 더러워요. 경찰 시험이. 문제의 질적인 부분이. 경찰 시험이 커트라인이 낮은 게 수준이 낮아서 낮은 게 아니라 문제를 더럽게 내요. 굉장히 더럽게 내. 이번에 경찰 커트라인에 7점대 초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좀처럼 안 나왔던 부분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꽈서 내.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왜 박스형 문제로 이렇게 낸다거나. 그러면 커트라인이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안 해본 사람들이 뭐 경찰 많이 뽑으니까 만만하다 하는데 요즘에 경찰 시험도 학력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희영이님도 아시겠지만 희영이님 말씀하신 그 대학교 중에 경찰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중경 외치도 경찰 출신도 많아요. 경찰로 들어온 사람도 많아. 스카이 출신들도 극소수 들어옵니다. 경찰 쪽에. 이미 직업군들은 엄청 많아요.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출신도 엄청 많아요. 제가 예전에 대구청 시험 볼 때도 그때 면접 본 사람, 합격한 사람 중에 3명이 경북대였어요. 경찰 합격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졸자들이 많아요. 대졸자가. 고졸자는 상당히 적고 대졸자들이 많아요. 석사도 있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너무 내가 서두가 길었죠? 그럼 사람들이 왜 포기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합격이 안 됨에도 왜 포기하지 못하냐? 첫 번째는 시험을 포기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포기한다는 게 에이 그냥 뭐안 되면 말고 포기해 에이 이래야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안 돼, 아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아이 때려쳐 씨, 책 팔아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그만두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공부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홧김에 에이 재수 없으니까 그만둬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못해도 이 포기하려고 작정을 하려면 한 10번은 고민해야 돼 10번 마음속으로 그리고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왜냐 아예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시험과는 작별을 구하는 거잖아. 그동안 내가 이 시험을 하면서 쏟았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쌓았던 열정을 한순간에 그냥 모래성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던진다는 게 이거 안 해본 이걸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두고두고 저는 2012년에 그만뒀으니까 2011년 때까지 1차 시험 보면서도 그만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 안 되면 그만둔다 했었어.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때 올해 그때 필기 합격했지만 최종 떨어지고 그만둔다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이것도 행동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책을 내가 공부했던 거를 막 이렇게 이제 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이걸 이제 싸가지고, 라인통권 싸가지고, 파지 파신 할머니 이제 모의고사 봤던 거나, 기출 문제나, 싸가지고, 드렸습니다. 고맙다카면 주는데, 그때 고맙다고 그 할머니가 그 알사탕까지 줬어요. 주는데, 먹는데, 와, 눈물이 막, 그 알사탕 안 하고 바꾼 거죠. 그거, 내 공부했던 그, 아, 막 진짜, 이거, 이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아, 8년 전에 과거 떠오를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를 그냥 막 태우려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는. 태우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태우면 또 불날 것 같고, 왠지 민원 들어올 것 같아서 태우지도 못해요. 요즘엔 여러분 있잖아요. 주택가는 태우지도 못해요. 어디서 태웁니까, 여러분? 태우려고도 마음먹었는데, 태우는 거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 태울까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팔려고도 생각했는데, 이게 나는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아. 책을, 중고책을 팔려고 하면 낙서를 안 해야 되거든. 필기나 흔적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 난 근데 필기를 많이 했다면 단골화 작업하면서.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한 끝에, 그냥 동네에서 이제 그, 파지 주신 할머니 주작해가지고, 오시길래 줬는데, 너무 많다고 고맙다 하면서, 사탕을 줬는데, 아우 그 사탕 하나,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쓰다 보던 거 사탕 하나에 바꿨다고 생각하니까, 와. 아니, 그냥, 그걸 가져가신 할머니 야속하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3년, 4년 동안 공부한 이내 어떤 이피 같은 이 공부했던 흔적들을 이 사탕 하나로 다 보답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탕 먹으면서 그냥 먹는 순간 바로 씹었습니다, 그냥. 바로 깨물어 씹었죠, 그냥. 진짜. 달콤한 게 아니라 쓰리더라고요, 사탕이. 단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쓰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내 공부했던 그 날날들과 이제, 작별하는 거죠, 작별. 작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단순히 포기라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공부를 열정을 태웠던 그 나날들과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별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용기가. 포기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얘기를 이 수험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만 가지 감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오만 가지 감정이.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 더 포기하기 쉽지 않았던 게, 전 필기 학교 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필기부터 또못 밟은 사람이 아니라, 최종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졌던 기억도 있는 사람이에요. 더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접기 직전 시험 필기 합격해가지고 최종 문턱까지 밟았던 사람이에요. 더 힘들겠죠, 이게.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전문대학 있을 때 잡는 사람도 많았어요. 난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필기 택도 안 되면 접었겠죠. 필기가 안 되고 하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으니까 뭐 빨리 털고 나가겠지. 근데 나는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법 누구한테 전수해가지고 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경북청에. 근데 나는 이제 이 시험이 너무, 일단 난 포기했던 이유가 이 시험이 너무 지긋지긋한 것도 있고, 너무 이 시험 한다 하면서 내가 너무 청춘을 빼앗긴 게 너무 한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가족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경제활동을 못했으니까. 말뚝 박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태진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태진님.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한테 뭐잘 보이려고 좋은 데 들어간다기보다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 수험 생활을 너무 전역하자마자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그게 좀 심하게 받아가지고 전 접었는데,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이걸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왜 남들이 막이 사람 너무 오래 하고 이제 너무 이 공무원 시험에 너무 이제 화석처럼 남아 있으니까 오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야, 이제 할 만큼 했다. 안태진이 크게 쌌는데요, 김동님. 5만 원 주셨는데요. 예, 1번 타자입니다. 예. 5만 원 더 내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장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이잖아. 근데 그한 번만이라는 게 3년, 4년, 5년, 6년. 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왜냐하면 시험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한 번이 1년이에요. 여러분. 그한 번이 1년이야. 경찰은 반년이죠. 1년에 두 번씩이니까. 경찰은 재수가 좀세 번까지 치는데, 경찰은 기본적으로 두 번. 근데 일반 증여는 뭡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한 번만이 1년이야. 한 번만 더 친다는 게 1년 더 까먹겠다는 거죠. 아, 나두 번만 칠게. 그두 번이면 2년이야. 두 번이면 2년입니다. 1년마다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근데 그 1년만 까먹은 게 벌써 5년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 이 공무원 시험을 쳐보면 그래요. 왠지 이번에 하면 왠지 붙을 것 같아. 붙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괜히 막 희망을 걸어본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 하면 정말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또못 접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게 있어. 우리 저 희은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재수에 가서 재수에 해가지고 왜 내가 수능 쳤는데 그 성적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가잖아요. 그러면 재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해 가지고 좋은 대학 갈 케이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수해 가지고 한 단계보다도 한 단계 이렇게 높은 대학 갈수 있어. 근데 뭔가 무슨 지방 수능 막 7등급이 1등급 돼 가지고 막 스카이 간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에서 거의 안 나와요. 현실에서 안 나와. 이 너무 왜 예전에 기억하시면 예전에 MC스퀘어 아시죠? MC스퀘어. 엔스케어 보면 막 전교 꼴찌가 1등 해가지고 막 서울대가 막 이런 거막 수위 같은 거 적어놓고 하면서 한창 엔스케어 나왔을 때, 근데 막상 엔스케어로 그렇게 하는 사람 나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있는 사람 봤지만. 원래 공부를 잘 듣는 사람이 원래 수능도 잘 봤기 때문에 그냥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면,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시험을 접었을 때, 시험을 접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나 무조건 붙는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접고,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막 성적이라는 게 이게 기적적으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절대 미라클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알아야 돼. 미라클은 우리 삶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공부에서는.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알지. 그 미라클이라는 거는 잘안 나옵니다. 기적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MBC 했던 것 중에 공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강성태 씨하고 지금 공신 강수태 씨하고 농우철 씨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가가지고 꼴통들 3명 해가지고 합숙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성적이 일취월장 안 한다니까. 웃긴 게두 과목이 어려우면 한 과목이 떨어지고 그랬다니까요. 막상 크게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례는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평범하다는 거죠. 평범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올라가는 것도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야. 맞죠? 공부에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공무원 선조도 마찬가지야. 40, 50만 했다가 갑자기 90점까지 안 해, 절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 정말 좋은 직업이긴 한데, 맞아, 좋은 직업 맞아. 특히 요즘 같은 게 좋은 직업이죠. 근데 좋은 직업은 맞는데, 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다고도 또 말하기 그래요. 공무원 직업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공무원 직업 맞지 않아요, 또. 재수해서 언어 7등급 받았는데, 오죽했으면 군대 선임이 말못 알아듣겠나? 너 수능 언어 6, 7등급 나왔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 오죽했으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아, 진짜요? 6, 7등급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예전에 영상에 썰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공무원 시험 접고 나서도 내가 뭘할 건지에 대한 생각 꾸준하게 해야 돼요. 플랜 B를 짜야 돼.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나중에 떨어질 거 생각해서 플랜 B를 짜고 있냐? 여기 얘기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이걸 붙는다고만 생각했지, 떨어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있죠, 사실.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두려움.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부를 할때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 없으니까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진짜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그 배수의 진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인생의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맞잖아요. 일부분일 뿐이야. 그리고 확률적으로 얘기해서 극소수가 붙고 절대다수가 떨어지는 시험이야. 그럼 절대다수는 뭐냐? 계획을 짜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3%가 열매를 맛보고 90%는 떨어지는 시험이야. 그럼 그 중에 10, 80%, 한 60%에서 10, 80%는, 아, 70, 80%는 장수생.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연거푸 떨어진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적은 웬만해서 잘안 일어난다고. 뭐 합격 수위 같은 거 보면 뭐 기적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합격 수위 적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해보고 봤을 때잘안 일어납니다. 원래 잘했던 사람이 붙어서 되는 거예요. 아, 이도환님, 아유, 감사합니다. 일행 현직 9년차입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고생하시네요. 아유,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맞죠? 사람들이 요즘에 또라이도 많죠? 걸핏하면 공무원분들이 이제 골고 넘어지고.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 공무원이란 직업이 편하게 놀고 먹는 직업이 되었는지. 막잖아요. 그 9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녹을 드셨으니까. 절대 만만한 직업이 아닌데, 이것도. 맞죠? 막상 일해보면. 이 수험생 공부할 때와 또 차원이 다른 또 그런 레벨의 또 어떤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편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 너희들 편하게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피고 시원한 바람 받고 일하는 거 모르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실제로 또 그렇지 않거든, 사실. 사람 상대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별의별 또래, 동네에 별의별 또래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간의 탈선. 맞죠?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막 허파 DB 놓고, 맞죠? 바빠 죽겠는데. 아유, 고생하십니다. 근데 플랜 B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오늘도 비상이라는 사형상대했다고요. 아이고, 참,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굉장한 감정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의 직업 자체가 굉장한 감정 노동자예요. 굉장한 감정 노동자. 단지 그냥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안정성. 호봉제와 직업적인 안정성.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죠, 사실. 그두 개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진짜, 당장에도 의원 면직하고 싶은 생각 굴뚝 같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에 적고 나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쉽게 접지 못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접어야 되거든요. 계획이 있건 없건 간에. 근데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망이 없다 보니까 까마득한 거잖아, 이게. 까마득한 거단 말이에요. 3년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을 3년만 준비해도 이도환님 공감하실 거예요. 3년만 준비해도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까막눈이 돼버립니다. 문맹인이 돼버려요. 사회에 대한 문맹인이 돼버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뭘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그 공무원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3년 동안 이 공무원 시험만 집중을 해서 그것만 몰두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그런 속세의 문을 닫고 살면 정말 문맹인이 됩니다. 이 마약같이 지워버려요. 그래서 원래 일했던 사람도 3년 하고 이걸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마땅히 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길이 없다 보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뭐냐 하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한 사람들. 5년 이상 완전 길게 한 장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5년 이상 하게 되면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일자리는 할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을 오래 공부하면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격지심이 뭐냐? 약간 생사직이나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약간 깔보게 되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네요, 이도환님. 정말 다행이십니다. 5년 하게 되면 두려워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섞여가 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공무원 수험이라는 게 혼자의 싸움이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필기 성적을 가지고 높은 사람이 올라가고 낮은 사람이 떨어지게 맞는 시험이긴 한데 내 자신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내가 이 수험 커리큘럼과 이 공부, 이 반복적인 어떤 생활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습관.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공무원 공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 습관이 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제가 안된 사람들. 아, 10년이 걸려도 합격하면 다행이 아닙니다. 10년이 걸리면 엄청난 손해예요. 10년 걸려 합격하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5년 걸려도 솔직히 이득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5년 동안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이 많네요. 5년 동안. 엄청,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집중하는 그동안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물론 직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주경야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잠 3시간, 4시간 자고 일한, 그러면 죽도밥도 안 돼요. 직장에서 욕도 먹고 적응하기 힘들고 공부도 안 돼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좋은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딱 3년이 적당해요. 그래서 5년 이상 하게 되면 혼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 공무원 공부가 사회성이 없어지기 딱 좋은 거야. 이 공무원 공부라는 게 사회성이 없어지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혼자 세상에 어떤 속세와 담을 쌓고 인간관계가 없고 경제활동도 안 하고 5년 동안. 또 돈도 없어요. 수중에 돈도 없죠. 맨날 후지근하게 추리닝 입고, 편한 옷 입고. 그리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또안 식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씻는 사람도. 안 씻고 공부하는 사람도, 양치질도 안 하고, 뭐, 머리도 안 감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 중에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잘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만 씻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자도 안 씻습니다. 예전에 경찰관 다니 있었어. 머리 감기 귀찮아서 그런지, 왜 똥머리 아시죠, 여자분들? 똥머리라고 해가지고, 왜, 머리 길면 고추장 쓸으니까, 머리 이렇게 왜 꽈배기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똥 모양처럼 이렇게 왜, 딱 고정시켜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 머리 안 감았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어요, 이게. 윤이 나지 않아요. 이, 제 바로 앞자리가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 전등에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가 꽈배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팩트로 말하자면, 집에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공부 안 하는 거 추천. 돈 리얼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웃긴 게또 뭔지 아십니까? 히어히어니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정말 또 팩트인데, 아, 자꾸 이 팩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대다수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은 집안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팩트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연속이야. 대체적으로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데 직장을 못 들어가고 좋은데 직장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찰 공부, 도서관에서 일반 행정 공부한 사람들도 집안이 어려웠어요. 뭐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학원 졸업했지만 학자금 대출이 3천만 원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셔가지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께서 청소일 하시는 분도 있었어. 그래서 맨날 전화가지고 돈 비춰달라고 하면 생활비 없다고 막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내 뻥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면접 스터디 했을 때 8명 여경 3명, 제가 면접 스터디 했을 때 남경 5명, 8명 했을 때, 집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당장 만 원이 아쉬운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면접 스터디 할 때도 기억나요. 카페 가면 돈이 많이 깨지잖아. 카페 가면. 카페 스터디룸 가면 그 돈도 아까웠어요. 아깝다 보니까 어디서인지 아십니까? 경북대학교 그 도서관 가가지고, 경북대학교 학생인 척 하면서 거기서 스터디룸 강제로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못했지. 2주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그 여경분 중에 아는 분이 경북대학교 자 친구 있어가지고 학생증 받아가지고 그걸로 스터디룸 썼다니까. 정말 쪽팔리는 짓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스터디룸이라는 게 여러분들 돈 들어요. 여러분 면접 스터디도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사람 만나면 사람이 이래 모여가지고 어디서 토론하고 이렇게 면접 봐주고 할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공간이라는 게 없어. 어디서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할 겁니까? 없어요. 대다수가 어려워.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회에서 나갈까 생각을 해도 나을까 생각을 해도 내가 할줄 아는 기술도 없고 만약에 다행 막 이러면 다행이야. 만약 주변에 뭐 아버지가 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 공장을 한 데가 있어가 너 밑에서 일해 볼래? 내 밑에서 배워 볼래? 이렇게 하면 좀 다행이에요. 비싸요, 여러분. 정신이 맞습니다. 비싸요, 여러분. 스터디룸이 면접 스터디 할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2만 원 해야 되거든. 2만 원. 2만 원 해야 돼, 2만 원. 그두당한 5천 원씩 걷어야 돼요. 제 다른 친구는 지금 노량진에서 경찰 준비하는데 원래 쉬시던 어머니 집안 마트에서 캐시어 보고 돈 붙이는 거 보고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럼 노량진에서 공부하면 안 되지, 그 친구는.
그거 노량진에서 공부하면 안 되지. 그거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 친구 정말 잘못한 겁니다. 웃긴 게 노량진 공부하면 뭐다 붙는 줄 알아. 제가 면접 스터디 했을 때 노량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면접 스터디 한 사람 중에 다 독학을 했어. 학원부터 또안 밟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영영부들 중에 합격자들 학원 안 가니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 다 영영 합격자였어요. 그때 영영 커트라인 엄청 높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지금이야 영영 많이 뽑으니까 지금 영영 많이 뽑잖아요, 지금.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09년, 010년, 011년 그때 영영 한 기수당 100명도 안 뽑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쟁률이 200대, 250대 그때였습니다. 그때 커트라인 88, 89였어요, 여러분. 제 여경 붙은 사람한테 필기 성적 91, 92였어. 그때 또 떨어졌어. 그때 남경 커트라인이 77, 78이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 수준이 엄청 높았어요. 모의고사 1등에도 실제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던 시험이었어. 월명 아파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면접 스터디 하면 노량진이 거기가 어디야? 노량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경찰 카페? 뭐 카페 같은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경시모? 경시모 거기 무슨 카페예요? 그거 그냥 합격 못한 사람도 있는데 아닌가? 몰랐어요, 그냥. 아, 참.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집안에 아무런 백도 없고 뭐 주변에 인맥도 없는 사람은 이 공무원 시장을 박차고 나간다는 게 엄청난 공포감이에요. 엄청난 공포감. 진짜로. 그러니까 그 5년 한 사람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내가 나가서 뭘 먹고 살지, 사회라는 곳이 과연 나를 환영해 줄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 그래 나같이 뭐 학벌도 안 좋고 스펙도 없고 나이만 찬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 백지잖아, 백지. 백지예요. 맞잖아요, 백지잖아요.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로 시작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이걸 못 접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럼 다섯 번째, 이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굉장히 길어지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 보상 심리하고 그동안의 미련 때문에 못 접어요. 보상 심리는 뭐냐?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만큼 시간 투자했는데 만약에 못 뽑고 나간다 하더라도 손해잖아. 손해잖아. 손해 맞죠? 손해 모릅니까? 손해 안고 가는 거예요. 더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더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손해인 거 모릅니까? 저도 손해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얘기해요. 공부했던 거 손해라고. 뭐 합격했는 거 알아주는 거 뭐, 필기학교 세번 했을 알아주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를. 어차피 나는 여기서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냥 인생 낭비한 거 마찬가지인데. 낭비한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더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접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상심리 들먹이면 못 나와요, 솔직하게. 보상심리 들먹이면. 손해도 맞고, 시간 낭비한 거 맞아요. 낭비를 인정해야 돼, 본인이 여기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손해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인정 안 하면 못 나와요, 보상심리를 자꾸 운운하면. 누가 봐도, 삼자가 보면, 그냥, 헛고생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맞습니다. 우리 그런 거, 사회적인 시선 감안하고 나와야 돼. 그리고, 공무원 시험 적고 나온 사람들 보통, 이 사회에 나오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다 감안해야 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장학생분들이 나와서 사회에 감당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일단 남들보다 늦었어요. 맞죠? 남들보다 늦었어. 취업 어떤 준비라든지 스펙 진도 이런 게 늦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몇배 노력을 기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숙여야 돼. 취업 문도. 좋은데 못 들어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면접 볼때 물어볼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 여기 보니까 뭐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다가 안 돼가지고 접었다고. 보통 회사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통은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물론 사회 경험하다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의외로 잘 없습니다. 회사가 정말 형편없는 회사가 아니면 잘안 접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별로 없는 거야. 이것도 정말 과장이 많이 된 건데, 뭐, 대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본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실제로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없어. 회사가 뭐 일용직이거나 계약직이거나 뭔가 처우가 안 좋다. 그럴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지. 나도 이거 구박 엄청 많이 들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무원 시험 접었다 하면. 너 나중에 또 돈 채우고 나면 또 공무원 시험 보러 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솔직히 내가 들을,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누가 기분 좋아? 이 얘기 들으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 영상을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거고 실제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야. 뭐 공기업 다니다가 뭐 중견기업에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공무원 시험 섣불리 못해요. 왜냐, 공공 중견기업만 다녀도 연봉이나 대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나쁘지 않거든. 그리고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 공무원 합격하면 돈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그 받던 연봉 받다가 공무원 시험 밑바닥 들어가서 그 연봉 받으면 만족 못 하거든, 사람이. 절대 만족 못 해요. 대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욕 만진다? 반토막 나는데 만족하겠어, 여러분. 여러분 같은. 그리고 일이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대기업 복지가 공무원 복지보다 웬만하면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아. 예를 들어 대기업 복지의 하나 중에 하나,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거. 공무원 없어요. 그 주택 지원하는 거, 공무원 없어요. 단지 공무원이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냥 공무원이 있는 거 그거잖아. 그냥 대출이 쉽다는 거. 근데 대기업도 시정도가 높잖아요. 대기업은 거기다 주택 지원하는 회사도 있어요. 대기업 중에 복지가 있는 회사 중에 보면 자녀 결혼하게 되면 아파트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어. 사택 지원해주는 회사도. 이거는 공무원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속 승진에, 그러니까 근속했을 때뭐 메달 같은 거, 해외여행. 공무원 있습니까? 대기업 있어요. 중견기업도 있는데 있어요. 공무원 없잖아요. 복지적인 부분도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있기야 있겠지. 있기야 있는데, 실제로 잘 없어요. 없어. 내 주변에 나본 적이 없어. 보통은, 안 좋은 회사 같은 데 다니다가 도저히 이런 데 다니다가 내 미래가 안 보인다 걔가 뛰쳐나왔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했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 그런 케이스야 보통은 보통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팩트 여러분 도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막 대기업에서 막 때려치고 한다 하니까 막 진짜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없어요 내가 나도 뭐 공무원 시험 한 공무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봤지 않았지만 한 얼핏 한 2, 3년 있으면 반것 같은데 나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꽝. 대기업은 명절에 명절 보너스도 100에서 200 주고 그러는데 복지는 대기업이 훨 좋죠. 아니요, 그래도 공무원들도 명절 보너스 나와요. 면접 보너스 나오지. 그리고 정근 수당 있잖아요. 똑같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 뭐 실제로 뭐 공기업, 뭐 공공기관,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이쪽 시험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난본 적이 없어요. 극소수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견기업, 대기업 분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나? 이거 한번 얘기 썰 풀어볼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함부로. 함부로 이제 이 보따리 싸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온 것 자체를 손해라고 인정하고 내가 분명히 나가면 어떤 사회에 다른 어떤 취업을 준비한 사람도 불리할 거다. 늦게 시작하고 분명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와야 되는데 감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당연히 끝을 내야지.
끝을 내야지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 먹고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나오면 손해인데? 나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 운운하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못 접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너무 팩트만 이렇게 탁탁탁탁 꽂는, 꽂아서 너무, 이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약간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경험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이 말이 또안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감안하는 거. 그런데 그만큼 이 시험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포기하고 나온다는 게. 왜 공무원 카페 같은 데도 신기한 게 공무원 카페 같은 게또 신기한 게, 또 접는다 하잖아요. 누구, 저 이제 시험 적고 나옵니다 하면. 다 잡아요. 웃긴 게, 경시모나 국금사 같은 데서 만약에, 저 이제 그동안 시험을 뒤로하고,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이렇게 딱 쳤잖아요. 그러면 웃긴 게, 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회 가서 또 성공하시기 바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아, 그냥 하던 거 하시지. 1년만 좀더 해보시는 거 어때요? 자기도 못 붙은 마당에, 자기도 공무원, 자기도 수험생이 마당에 그런 얘기야. 웃긴 게 공무원 수험생들이 보면 오지랖이 더럽게 넓어요. 오지랖이, 오지랖퍼들이 많아. 자기도 수험생이고 자기도 지금 못 붙어가지고 비비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뭐딴데 가셔도 잘될 거예요. 뭐 공무원 말고 직업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또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 그래도 한 1년 한번 더 해보시지. 아까울 텐데. 후회할 텐데.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 아무튼, 저는, 이, 수험 생활을 뒤로 하고, 이렇게, 이 시험을 접고, 이제, 사회에 나오신 분들, 박수치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 박수치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장학생 되기 전에 붙으세요. 장학생 되기 전에 붙으십시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장학생 가기 전에 붙으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 붙고 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붙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안될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 싶으면 손 털고 나오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어설프게 해가지고 오래 해가지고 시간 날려먹고 못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